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밀레의 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40km가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실은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의 마음에 도저히 에베소 교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못 가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얼굴을 이제 다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폭동, 데메드리오로 인한 폭동으로 인해서 그가 급히 빛이 나여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뭐라고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급히 떠나느라고 정말 당부해야 될 말을 미처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이제 만나서 그 마지막 당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는 이 길을 이제 가면은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살아서는 못 볼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데는 이 어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도 이제 큰 영향이 있었겠죠.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내가 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다 배를 정박해 놓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낸 거죠.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그게 지금 같으면 뭐 전화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발로 가야 되는 때잖아요. 걸어서 에베소까지 가서 또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또 다시 그들이 밀레도까지 오고 하면 그 시간과 거리가 참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온 것이고요. 그들을 놓고 이제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좀 우리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도 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새롭게 하신 말씀이 없고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지 구약에 없는 말씀을 새롭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짝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 이스겔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는 무슨 동의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무슨 거부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계약사회잖아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다 그 계약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계약이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제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계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뭐 동의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종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은 왜 하필이면 저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대답들을 했습니다. 왜 저를? 왜냐하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배척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돌로 치잖아요. 선지자들을 돌로 친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스겔에게 하신 이스겔 3장에서 하신 말씀, 이스겔 3장에서 어떤 악인이 이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악에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악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당연히 이제 살겠죠. 악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면 그는 살 것이다. 그리고 너도 살 것이다. 그 악인이 살 뿐만 아니라 너도 살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악인이 그 악을 행하는데 선지자가 가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이제 임한 거죠. 저의 악에 대해서 지적하라.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 이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겔 선지자가 가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두려워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저 악한 자가 그냥 저 악을 행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하러 저를 살리겠는가.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좀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뭐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냥 못 본 채 하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좀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시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이제 그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그의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피를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아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죽었으면 그냥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예. 그건 뭐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겔 선지자가 이제 아주 곤혹스러운 거죠.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곤고함입니다. 이게 말을 해줄 수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죠. 또 안 하니까 또 그 피값은 너에게서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말씀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보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 그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난처한 분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사실은 교만한 판단이죠.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뿐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잘못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였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이 뭐 어떤 형식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형식이 있겠죠. 그러나 넓은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나중 받은 자들에게는 다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지라는 말, 그 말 자체로 하면은 먼저 아는 거잖아요. 먼저 아는 것이 선지, 선견, 먼저 본 자들, 그것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나중 받은 자들에게 다 선지자의 그런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피값은 너에게 찾겠다고 하신 이 엄중하신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죠. 당신들에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중에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뭐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악해져가고 아마 종말의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배하는 그 권세를 잡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우리는 이제 전지구적이죠. 전지구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이제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이제는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뭐 기상 문제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전쟁, 뭐 기근, 뭐 질병. 질병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이 문제를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어떤 한 존재나 기구에게 이제 위임될 거예요. 당신들이 뭐 다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권한의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때 어찌하려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 남은 자의 사명이고. 그런데 크게 보면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뭐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때가 맞춰서 전해줘야 될 말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한 결단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서부터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참여한 학생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관에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